실장님, 말씀하신 사진전 현장 사진 보내드려요. 6년 전에 하셨던 사진전까지 다 추렸습니다. 좋은 애 닿은 전시, 작품들이 은혜롭다. 여러모로 인상적이었던 전시였습니다. 최근에 봤던 전시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진전. 완벽했던 구성에 박수를 보냅니다. 자주 전시해주세요. 기다릴게요. 재밌어? 너 뭔 시집을 그렇게 정적을 하면서 있냐? 뭔 내용인데? 어? 시의 내용이 어딨어. 그냥 감성만 있을 뿐이야. 뭐라는 거야? 아니 그래, 뭐 무슨 감성인데? 나도 드러나보자. 어? 이게 뭐냐면 응. 이별 후 피는 사랑?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야. 응.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소갈일래. 아파. 그냥 계속 마음이 막 찢어져. 막 울어. 눈물밖에 안 나. 이렇게 눈물로 쓴 시야. 그 뭐야, 그냥 짝사랑이잖아. 아 그리고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게 뭐 그 말이 돼? 그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야? 응? 야, 너는 왜 감성이 없냐? 크리스마스인데. 원래 시는 마음으로 읽는 거야. 감성으로. 감성. 어? 너 그냥 이거 전공책이네, 이거. 아, 나 근데 진짜 심심해. 나 그냥 한 번만 읽어줘. 아, 너 읽어주면 잘 거잖아. 아이, 앉아. 너 계속 잤잖아, 예전. 앉아. 앉아. 나도 한번 좀 그 마음을 한번 열어보고 한번 들어볼게. 앉을 거야? 응, 앉아. 사랑은 피워도 침묵 속에 피워라. 오셨어요? 우연한 스침조차 그대에게 미안한 일 될까봐 너와 나 그곳을 떠나 어디쯤 있을까? 어느 먼 곳 어딘가 있든 그대여 시리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침묵 속에 사랑을 피워라. 바짝 날이 선 칼날이 쓰임에 무뎌지듯 시리다 시리다 무뎌질 정도만 홀로 사랑을 피우자. 이건 파리 매거진 방명록인데 누가 보셨는지 적고 가셨어요. 괜찮아질까? 의미 없는 생각에 아파하는 날 알고 있나요? 처음 그때처럼 날 바라봐줄 수 없나요? 서로 가득했던 그 운명처럼.